네, 오늘 5명의 전문가 가운데 4명이 상승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보합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먼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은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LG 이노텍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ISIC의 안지영 팀장 역시 상승장 예상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철강 및 건설업종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은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원티드랩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의 이호석 연구원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이지트로닉스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의 이호석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성웅 차장님, 오늘 어떤 전략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우선 상승장이 당연히 되겠죠. 우선은 미국 증시 상승도 있고 미국 증시 상승에 대한 내용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기업 실적 호조나 어떤 소비자 지출 또 이제 고용 같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승폭이 오랜만에 이렇게 좀 크게 나왔습니다. 거의 뭐 7주 만에 두 달 정도 각 만에 이렇게 큰 폭 상승했었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반발 매수세가 강하게 몰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뭐 이런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였죠. 뭐 전일에 이 컨퍼런스 콜을 한 부분에 있어서 이 5년간 파운드리 사업 규모로 대폭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반도체 부품 그리고 이 장비 업체들의 긍정적인 흐름이 좀 예상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은 뭐 그동안에 좀 밝히지 않았었던 이 파운드리 수주 잔고 규모를 밝혔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 삼성전자가 자신감이 있다라는 부분이 해석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전체적인 투자 심리를 좋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환율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만약 뭐 달러 강세가 나온다고 한다면 계속 이제 외국인들의 유동성이 들어오는데 장애물이 계속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환율에 대한 수위 부분을 오늘은 또 한번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당장 어떤 환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환율이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은 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제한적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숙제이기도 하겠지만은 이 부분을 대처하면서 시장을 살펴봐야 되는 건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반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최근에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원달러 환율 주시하면서 보수적인 접근으로 임해야겠다 이렇게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호석 연구원님.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시장은 반등할 확률이 높긴 하지만 아직까지 좀 불분명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불분명할 때는 확실한 것은 실적이고 기대할 것은 전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확실한 것은 실적이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기업에서 좋은 실적이 나온다는 것은 그 호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 밸류에이션이 재정립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실적이 좋다라고 하면 당연히 믿을 만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 회사를 투자를 하고 그 주식을 사고도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는 것이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제 1분기에 주요 건설사들 같은 경우가 호실적이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정책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건설사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지만 그 정책을 떠나서라도 1분기부터 실적이 잘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다는 것은 지금부터는 정책적인 지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건설주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저께 세계 1위 해운사죠. 세계 최대 해운사 머스크가 1분기 호실적이 나왔고 연간 실적 전방치까지 올려버렸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 이제 해운주 HMM이라든지 펜오션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데요. 결국은 지금 물류 공급망 교란이 해소되고 있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지만은 이 부분이 더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결국은 피크아웃 우려 때문에 이제 HMM이라든지 하는 해운 관련주들에 대한 우려감 있었다라고 하면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해소되는 뭐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할 것은 전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결국은 기대할 것은 전망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주가라는 거는 기대감으로 또 올라가기 때문에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무래도 리오프닝 관련된 기대감일 거고요. 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자면 이제부터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해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기대감 때문에 당연히 마스크를 벗게 되면은 이제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진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생각을 해보자면 조금 더 먼 일이긴 하지만 전기차 시장 자체가 성장을 하게 되면서 지금 최근에 뭐 금속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되면서 배터리에 대한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른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 부분 조금 고려해본다면 오히려 폐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관심이 시장에서 많이 늘어나면서 관련 시장 성장에 대한 부분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반등 가능성이 높은 오늘이지만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종목에 주목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욱 차장님. 우선 LG이노텍 말씀을 드릴 텐데요. 뭐 LG이노텍 어떻게 보면 올해 그 작년 뭐 1년 동안 본다고 하더라도 가장 뭐 상승폭이 다른 IT 대형주 중에서 좋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 며칠 동안의 어떤 조정을 이제는 한번 좀 저가 매수 기회로 다시 한번 삼아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아시겠지만은 뭐 아이폰, 뭐 앨범 30에 대한 판매가 글로벌 쪽으로 굉장히 좀 좋습니다. 뭐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기본적인 카메라 모델에 대한 수요 부분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이제 뭐 새로운 시리즈가 나왔을 때도 이 카메라 어떤 사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상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업그레이드 계속 되겠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LG이노텍의 그런 그 판매 단가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계속 높아지는 구조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폴드 줌 이 카메라 이 모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LG이노텍 포함해서 몇 개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애플 뭐 수혜주로 봤을 때도 가장 큰 자신감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뭐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분기보다 조금 떨어질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뭐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계속 높게 나올 추정치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LG이노텍을 오늘 좀 그 관심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메라 모듈 실적이 순항 중인 LG이노텍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호석 연구원님. 네, 우선 저는 오늘 이지트로닉스입니다. 이지트로닉스 같은 경우에 뭐 전기 에너지를 공급한다든지 뭐 제어하는 장치인 그 전력 분산 장치를 이제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주요 뭐 전방 시장으로는 5G 통신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EV 전기차와 관련된 산업들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한 성장 산업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기술적으로 경쟁사 대비했을 때 뭐 회로 설계라든지 뭐 알고리즘 설계, 소프트웨어 제어 같은 기술력 자체가 좀 우수하기 때문에 고객사도 굉장히 잘 확보하고 있거든요. 뭐 현대차, SK텔레콤, 뭐 하나 디펜스 같은 이제 다수의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장점이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본업인 EV 제품 같은 경우가 지금 뭐 글로벌 전기 버스라든지 뭐 전기 트럭 같은 경우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DC 컨버터라든지 아니면 제동용 인버터를 납품을 하고 있고 국내 점유율 1위 업체라는 겁니다. 현대차를 포함해서 국내에서 이제 전기 상용차 만드는 업체 탑3에 전부 다 납품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여전히 이제 5G에 대한 모멘텀을 계속 있고 기지국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들어가는 이제 광중계기용 PSU라는 이 장비도 이제 국내 1위 납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게 된 것은 핵심은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사업인데요. 결국은 전기차가 시장에서 완벽하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충전소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리고 이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단가를 낮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폐배터리라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고 재활용하는 기술이 필요할 거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와 이제 실증 사업을 진행을 했고 이제 양산 판매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폐배터리 관련된 섹터들이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주도주로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오늘 한번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전력 변환 장치 제조업체인 이지트로닉스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